산이와 덕임은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싸우던 중 산이는 화가 난 나머지 덕임에게 첫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하찮은 궁녀 따위야 죽어도 되옵니까? 왕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궁녀는 죽어도 되옵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모두를 구할 생각이었다. 전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그 때가 되기 전에 누군가 죽는다면 어찌 되옵니까? 그저 어찌할 수 없는 희생이옵니까? 덕임아, 아십니까? 소인은 제 동물을 영영 잃게 될까 두려워 매일 밤 우물가를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향랑 하나의 눈이 뒤집혀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과인은 분명히 약조하였다. 너의 동물을 구해주겠노라고. 그 약조 하나에 기뻐서 남몰래 울었습니다. 하오나 실상은 전하께서는 모든 것을 뻔히 아신 채 소인을 속이셨지요. 한낱 궁녀 따위야 얼마든지 속이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소인은 더 이상 기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궁녀 주제!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해. 예, 소인도 아옵니다. 하오니 벌을 내리소서. 소인이야 어차피 한낱 소모품인 궁녀가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죽이시면 그만 아닙니까? 너를 내 마음에 두었어. 너에겐 내 가족이 되어달라 말했고 지금껏 그리 말한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연모한 여인이 바로 너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화빈과 데뷔마마의 최후의 계략을 극복한 산이는 그날 밤 서상궁에게 덕임을 처서로 들이라는 합방을 제안하게 된다.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넌 평생 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오늘 밤 네가 정말로 날 거부한다면 나는 너를 보내줄 것이다. 대신 두 번 다시 보지 않아.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겠지.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중의이든 연민이든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덕임아. 산이와 덕임은 합방 이후 다음날 이른 새벽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하나된 마음을 이어가게 된다. 아들이기를 바라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쭙습니까? 너를 닮은 딸이면 천지분간도 못하는 말괄량일 텐데 내 어찌 감당하겠느냐. 그래도 사랑스럽겠지. 너처럼 의젓한 아들이든 천방지 축딸이든 정말 기쁠 거다.
아이와 함께 너와 내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전하께서는 혹 임금이 아니라 평범한 사내이기를 바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첩은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궁녀가 아니고 전하께서도 임금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하고요. 모르겠구나. 잘 상상이 되질 않아. 넌 궁녀인 게 어울리는데. 예. 전하께서도 임금이신 게 어울리십니다. 승은을 입은 덕임의 처소를 자주 찾아오던 산이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덕임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다. 전하, 신첩이 잘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자식을 잃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지요. 실은 전하께서도 아파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았지요. 그런데도 전하께 모질게 굴었습니다. 임금이시니 괜찮을 거라 여겼지요. 임금이라도 괜찮지 않으셨겠지요. 임금이시기에 더 괜찮지 않으셨겠지요. 난 괜찮다. 견딜 수 있어. 견디어야만 하고. 너는 정말 괜찮은 것이냐? 어린 세자를 잃자마자 가장 친했던 동무마저 잃었지. 날 원망하지는 않느냐? 네 동무를 구할 힘이 있으면서도 구해주지 않았어. 그런 날 미워하지 않아? 처음부터 전하께서 그런 분이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 땅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찬이는 덕임과 사별한 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꿈에서조차 덕임을 잊지 못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 덕임아. 예.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끔씩 나도 잘 모르겠다 생각했어. 네가 정말 그리운 건지 아니면 지난 세월이 애틋하게 미화된 건지.
이제는 안다. 나는 널 그리워했고 너와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어.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돌아가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좋은 임금이 되셔야지요. 평생을 그리하셨듯.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라. 덕임아, 나는 내 전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 다른 이는 필요 없어. 오직 너여야만 해. 이승과 저승의 문턱 사이에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아도 서로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은 영원해질 것이다. 어쩌면 별당에 핀 붉은 꽃나무는 옷소매 끝자락에 붉게 물들인 끝동에 이들이 영원히 번져 붉은 꽃으로 변모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